안녕하세요. 기술의 폴리텍, 서울에 위치한 정수, 한국폴리텍대학교 서울 정수 캠퍼스에서 근무하며 2023년 스타 기술인에 선정된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어준혁입니다. 산업설비 기술이란 플랜트 공정을 기반으로 산업 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기계, 장치, 공장 전체를 관리하거나 기계 설계, 조립, 시공 등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기술입니다. 설비는 크게 건축설비와 산업설비로 나눠집니다. 먼저 일상생활 속 물을 공급하는 상하수도 설비부터 공기를 정화해주는 공조설비, 365일 온수가 공급되는 열원설비, 위험상황에 대비 및 예방을 하는 소방안전설비 등 건축설비가 있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깝게 맞이할 수 있는 숙련기술입니다. 기술인이신 아버지를 본받아 어렸을 때부터 레고, 과학상자, 건담 등을 만드는 것을 관심이 많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졸업 시기가 다가오자 담임선생님께서 진로 면담 시간을 가지자고 하셨는데요. 상담을 통해 기술을 배우는 것을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울공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였고 입학식 날 은사님께서 기능반 소개를 해주셨고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전문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배관기능반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리며 설비 분야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산업설비협회 표창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기능 동아리를 통해 용접 그리고 배관의 산업기술을 배웠습니다. 군대 전역 후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대학을 진학하여 기초설비공학을 시작으로 일반 기계, 역학 등으로 역량을 넓혔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산업설비 기술인 공조, 에너지관리, CAD 등 실무 능력을 중점으로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현재는 공학 박사 과정과 기술사를 준비하여 멋진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술에 있어서는 기본기를 튼튼하게 만들고 즐기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설비에 응용되는 기술은 기본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급하게 하기보다는 천천히 역량을 하나씩 키워내 가다 보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미래에 가치 있는 기술과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젊은 기술인들에게 현장형 맞춤 기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설비 및 용접은 공학적 이론과 함께 플랜트 설비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실제 현장에 사용하는 배관 설치 기술, 용접, 및 설비공학을 교육하여 현장 실무자로서 필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 및 공조행동 교육은 기계 설비 설치 및 운전 관리의 기초부터 중급 기술이 필요한 이론과 산업계사 수준의 실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아갈 미래 숙련 기술인이 될 청년들에게는 적응력을 높여주기 위해 작동 원리, 현장 사진들을 보여줌으로 정확한 이해를 도우며 산업 현장의 맞춤형 인재로 도약할 수 있게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산업설비 숙련 기술은 4차 산업시대 속에서는 기회의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기초를 배우는 단계에서 많이들 힘들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업 발전에 따라 설비 기술은 더욱 대우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설비법과 숙련기술장려법이 제정됨에 따라 산업설비직들의 사회적 인식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 속에 많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설비인 플랜트, 건설 분야가 중축 또는 재건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동시에 설비들이 노후화로 인해 숙련기술자들은 기존 설비를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업무도 병행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산업이 발전되어짐에 따라 산업설비 분야의 비전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이 힘들겠지만 차츰 성장하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 뜻깊은 기술임을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기술을 배우는 예비 숙련 기술인 여러분, 무엇보다 즐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즐긴다 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힘이 되어줄 겁니다. 화이팅!